네, 이번엔 한화오션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오션이 유상 증자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워낙 좀 변동성이 앵커님 지적해 주신 대로 크다 보니까 네.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한화오션이 이제 지난달 23일에 2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뭐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요. 24일, 25일에는 1% 미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 치고는 하락을 별로 안 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는데 이후에는 또 반등을 해서 28일, 29일에 지난달에는 7%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이후에 5% 이상 넘게 올랐으니까 이게 호재가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됐고 네. 그 이후에는 또다시 하락을 해서 1일에는 8% 넘게 또 빠졌습니다. 뭐 왔다 갔다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2% 넘게 좀 상승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되니까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화오션의 유상증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네.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도 이게 과연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 이렇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증권업계 쪽에서는 당연히 좀 호재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네. 강합니다. 왜냐하면 뭐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구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산하에서 전혀 투자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과연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이제 증권사들이나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한화오션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제 다만 유상증자라는 이제 투자 목적의 이제 유상증자는 아무리 이제 투자 목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어도 결국에는 증자, 그러니까 네. 주식수를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주당 주당 가치가 좀 희석되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화오션이 이렇게 유상증자에 나선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네. 일단은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 관리 하에서 네. 지난 10년간 굉장히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투자는 전무했고요. 오히려 자구책,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업을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관리 하에서 매각도 좀 지지부진했고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을 하려다 또 무산됐다가 이제 한화오션으로 극적인 인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속에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했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이 모든 돈을 미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기존의 선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산이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산 사업 시너지를 담보로 하는 방산 쪽에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네.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한 10년 정도였죠. 네네, 맞습니다.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네. 이런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 자금이 없었고 그것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유상증자를 택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